스치는 바람에 제 모습 보이면 따뜻한 차와 함께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가요제 레코드 판들 한국의 가요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수많은 가요제가 생기고 없어졌던 시대, 그 시대는 젊음이 있고 저항이 있고 새로운 도전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뜨거운 피가 용광로처럼 끌어넘쳤다. 가수의 꿈을 꾸는 젊은이들이라면 한 번쯤 용기를 내어 도전을 했던 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 그리고 이름 모를 생소한 가요제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변화와 새로움으로 한국 대중가요는 발전해왔다.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곡은 라디오와 TV를 통해 흘려 퍼지고 전국 방방곡곡 불리워지며 그 시대 사람들 마음속에 진한 흔적을 남겼다. 1977년 1회 MBC 대학가요제가 큰 인기를 얻자 TBC는 1978년 1회 해변가요제를 열어 성공을 거둔다. 해변가요제의 인기를 얻고 난 후 전국 304팀이 참가한 제2회 TBC 젊은이의 가요제를 열었다. 두 번의 예선을 거쳐 15팀이 최종 본선에 올랐다. 1980년 제3회 TBC 젊은이의 가요제가 장충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고 대상은 로커스트의 하늘색 꿈이었다. 1980년에는 TBC 신인가요제도 있었으며 그 이후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폐합 조치에 따라 1980년 11월 30일 마지막 방송 후 KBS에 흡수되었다. 1979년 가평군 청평주원지에서 열린 강변축제는 3회부터 강변가요제로 명칭을 바꾸고 한국의 대표적인 여름축제가 되었다. 북한강 줄기의 청평, 가평, 춘천으로 장소를 옮기며 2001년 폐지될 때까지 많은 인기를 누렸었다. 이래 때는 홍삼 트리오가 대상을, 2회에는 주현미가 장려상을, 5회 때는 한석규가 듀엣으로 나와 장려상을, 6회 때는 박미경, 민들레 홀시대어가 장려상을, 7회는 유미리의 젊음의 노트가 대상을, 1987년 8회에는 티잠스가 동상과 거창상을, 16회 육각수는 홍보가 기가 막혀로 금상과 인기상을 받았다. 이렇듯 강변가요제는 많은 스타들의 등용문이었다. 긴 세월을 지나오면서 강변가요제가 낳은 스타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가수는 1984년 이선희가 아닐까. 제이에게 한 곡으로 전국민에게 사랑받는 가수가 되었고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이선희는 국민가수의 자리를 지켰다. 또 한 명의 걸출한 스타는 1988년 담다디 이상은이다. 사내아이 같은 모습과 춤으로 그의 인기는 그 당시 대중가요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내 주변의 많은 소녀들이 이상은의 팬이 되었고 나 또한 이상은의 노래를 자주 듣게 되었다. 이상우의 슬픈 그림 같은 사랑도 참 좋았다. 대학가요제가 낳은 스타 신해철. 1988년 대학가요제 무한궤도 그대에게 대상. 그 입담에 빠져들어 사람들이 교주처럼 받들어서 마왕이라는 별명이 생겼었다. 1977년 MBC에서 시작된 대학가요제는 2012년 잠시 폐지되었다가 2014년 최종 폐지되었다. 1990년대 접어들면서 문화의 다양성으로 새로운 스타와 히트곡이 나오지 않고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MBC 대학가요제의 영향력은 점점 좁아졌다. 심수봉, 조화문, 배철수, 유열, 이재성, 높은 음자리, 신해철, 전람회, 이무송, 이정석, 김경호 등 대학가요제로 데뷔한 가수들은 정말 많았었다.
1981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다음 해 대학가요제에서 정호차의 바윗돌이 대상을 받았다. 찬비 맞으며 눈물만 흘리고 하얀 눈 맞으며 아픔만 달래는 바윗꽃. 대상 수상 한 달 후 노래 배경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금지곡이 되었다. TV 프로그램에서 정호차에게 바윗돌 의미를 물었고 광주에서 죽은 친구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만든 노래고 제목 바윗돌은 친구의 무비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전설의 1981년 대학가요제는 일찍가요 집으로 나왔으며 음반작게도 개개인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시대를 앞서가고 대변하는 느낌의 멋진 앨범 자켓이었다. 6회 대상 수상자 참새와 허수아비 조정희는 활발한 활동을 할 거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스스로 화려한 무대를 뒤로하고 떠나버렸지만 그 서정적인 노랫말들이 아직 귓가에 생생하다. 나는 외로운 지푸라기 허수아비. 대학가요제가 인기가 많은 시기에는 금성 오디오나 비디오 플레이어를 구입하면 대학가요제 레코드판을 사은품으로 주었었다. 중학생 시절 늦은 밤 금성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 이 음악 한국음악인가? 내 귀를 의심했던 수준 높은 가요음악. 1985년 대상곡 높은 음자리 저 바다에 누워였다. 청각과 감상에 무척 예민했던 시기였기에 그 당시 저 바다에 누워라는 노래가 처음 들리는 순간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가 없었던 것을 기억한다. 2014년 이후 가요제가 없었던 방송계에 대학가요제가 대중의 지지하에 2019년 부활하게 된다. 10월 4일 대학가요제의 레전드 가수들의 전야제 공연, 10월 5일 대학생들의 창작곡으로 본선 공연이 있었다. 다양한 가요제가 생기고 없어졌던 시대. 1987년 KBS에서는 대학가요 축제를 열었고 성미경, 물안개가 대상을 받았다. 사진 속의 가수들이 함께한 가요제는 제1회 효가요제이다. 프로 가수들이 함께 가요제를 했다는 것이 흥미롭다. 그리고 썬데이 가요제, 1979년 서울국제가요제, 초등학교 시절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흑백 텔레비전에서 봤던 서울국제가요제, 외국 가수들도 나오고 상도 주는데 우리나라 가수가 대상을 받아서 신기했고 상 못 받는 외국 가수가 좀 불쌍하게 보였었다. 1970년대 후반에는 대학가요제 히트곡들을 모아서 앨범들이 꾸준히 나왔었다. 노래들이 모두 주옥 같은 명곡들이다. 이러한 베스트 음반들 덕분에 부족한 형편에도 좋아하는 음악들을 오랫동안 즐겨 들을 수 있었다. 한 번 인기를 끌면 오랜 시간 동안 불리워졌던 느리지만 뜨거웠던 1970년대, 80년대. 지금 2020년의 대중음악과 문화의 속도는 예전 사람들이 따라가기 힘겨울지라도 먼 훗날 누군가는 지금의 나처럼 이 시대를 되돌아보며 웃음 짓겠죠.